자, 채연이 통문장입니다. 말하기 테스트 후에 쓰기 시험도 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Okay, 그래서 가방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이 맞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죠.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그래서 무슨 뜻이다? 이거 또는 이 그림, this picture.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day? 물론 안만 길어봤자 하면 day지만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로 이것들이란 뜻을 가린 거 가르쳐 줬는데요. 뭐였더라? There? 거기에? These입니다. This하고 발음이 비슷한 these. 자, 그러면 멀리 있는 거 하나. 저거, 저란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구였더라? There? 자꾸 there 얘기했는데, there는 거기에 란 뜻이고요.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There 아니고요. 이 글에도 나오는데 that입니다. That 멀리 있는 거 하나, 멀리 있는 느낌의 하나. That 그러면 뭐도 있겠어요? 저것들도 있겠네요. 멀리 있는 여러 개. 계속 대열 얘기하는데 대열은 저기에라니까요. 왜 자꾸 대열을 얘기하니까 대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 전번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Those라고. This, 이거, these, 이것들, that, 저거, those, 저것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 가까이에 그림이 몇 개, 사진이 몇개 있어서. 한개 있어서 this picture 한 거고요. 만약에 그림이 두개 이상이었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야 돼요? Look at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요? Look at these pictures. 자, this하고 these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진이 한 개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Look at that 이랬죠. 근데 여러 개 있으면 멀리에 이거 보세요. Get those pictures. This, these, that, those. 이제 마지막 가르쳐 주는 거야, 선생님. 한 10번 얘기했어. 다음번엔 제발 좀 알고 계세요. 수업했는 거는. 기억을 좀 하세요. 배웠는 거.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거 하나.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멀리 있는 거 하나.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Day.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그러시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Isn't he 오케이. 박지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한테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오케이. Right 앞에 뭐가 생길 때 있죠? 네가 맞다라는 얘기니까 right 앞에 영어로 you are
그렇지. You're right.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You're right. 그래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여기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그렇죠. Why do you like 박지성? 박지성을 좋아하는 뭐 묻기? 이유 묻기. 좋아하는 이유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Why do you like? Why do you like? 왜 좋아하니?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만약에 무엇을 좋아하니였으면? Why do you like? Why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였으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누구를 좋아하니였으면? Who do you like? 이렇게 물었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넌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오케이. 넌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really? Why do you like 박지성?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He is the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great도 쓸 수 있게 연습했죠? soccer도 쓸 수 있게 연습했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보라 했는데 이번엔 조금 아까 사진보다 좀 멀리 있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그래서 take a look at 대신에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죠? Look at. 그렇죠. 뭐를 보라 할 때 look at 또는 take a look at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발이 있는 사진인가 봐요. 근데 발이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두 개. 그래서 복수형, 여럿의 형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자, look이 look at일 때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보다 라는 뜻인데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때 보인다. 자, 여러분 네 번째야 지금.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보인다. ugly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어때 영어스럽게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말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물었겠죠? 영어스럽게 우리말을 쓰면 이렇게 되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의 말은 어때 보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렇지. How? How do 그렇지. How do his feet look?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게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보인다니까 이게 누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렇죠. 하다시 두고요. 하다시 두인 이유는 his feet이 하나야 둘이야? 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is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is, it이 아니죠. his, it일 때는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지만 his, it이 아니고 day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고 두가 숨어있고 그러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이 표현이었죠.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의 발들 여러 개니까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Right. 오케이. Right 또 나오네.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그렇지.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자, 그러면 a lot of sca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한번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무엇을? 그렇지. 무엇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발에. 그의 발에. 또한이란 말은 필요, 어색하니까 빼고요. 그렇죠.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또는 어떤입니다. What? 그렇지. 무엇은 what? 그 다음. What does he have in his feet? 그렇지. 오, 채연이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그렇죠. 많은 흉터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많은 흉터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의 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였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have?요. 어디에 갖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at does he hav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번에는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Why does he have ugly feet? 오케이. 지우 스피킹 안 보낸 것 같던데? 테스트 만점도 제출 안 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보냈어? 스피킹도 보냈단 말이죠. 알람이 안 떴나 보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렇죠.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practice의 뜻은 연습하다죠. 하다시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그가 뭐한다 연습한다가 보이네요.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죠. 왜 하다시 더즈냐. 이번에는 he, she, it 중에 하나. 누가 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하나가 뭔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연습한다라는 표현 그는 연습한다? This is 그러니까 근데 누가 다 앞에 because 붙으면 합쳐서 누가 다자 떨어지고 연습한다에서 다자 없어지고 연습하기 때문에 뜻이 바뀐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하면 뜻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매우 열심히 very h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죠? 어떻게? 그럼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는 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우리말로 어떻게 그는 연습하니 항상 이 질문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How?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했더니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렇죠. 항상 열심히 연습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잠깐만. And it made his feet look. 그렇게 했는데 look
근데 본문에서는 look은 빼고 그냥 is fit 이렇게도 아까 했던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것이 뭐 되심었어요? 우리말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어떻 그가 항상 어찌 그렇죠.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발을 못생기게 만들게 되었다고요. 얘는 이거랑 똑같이 얘도 바꿔주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됐어요. 됐습니까? 자, it한테 고마워하세요. 이렇게 긴 걸 이렇게 바꿔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항상 얘기하지만 쓰기 시험 좀 잘 치세요. 이제 보겠습니다.